이화학당. 학교를 만들어야겠다. 이화여자대학교 학당, 이화학당, 이화외국어 고등학교,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중학교 과정이 필요하다. 예원중학교. 예원중학교 졸업생들이 갈 고등학교가 필요하다. 서울예술고등학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외국으로 보낼 전문적인 선교 인력. 그것도 뭐야? 외국어에 탈통한 능력을 가진 여자 인재들이 필요하다. 뭐야? 이화 외국어 고등학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한국의 이화 학당이 고등학교 과정과 그 다음 뭐야? 대학교 과정으로 나뉘니 이화여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 다 한 재단이에요. 그리고 원래 전부 어디야? 정동에 다 있었어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자, 서울예고, 예원중학교, 이화외국어고등학교, 이화여자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모두 다 뭐야? 메리 스크랜턴, 그리고 윌리엄 스크랜턴. 이 두 모자지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유튜브잖아요. 제가 2019년 3월 10일 날, 여러분. 3월 10일 날 이 방송을 찍어서 올렸어요. 이화학당 교장, 이거 저예요. 여러분, 예, 화면 조작 아니에요. 이거 저예요. 아시겠죠? 예. 이화학당 교장 선교사 룰루 프라이라고 하는 사람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뭐 유관순을 사진 찍은 스코필드 박사. 여러분, 이 사진 있잖아. 이 사진. 그 유관순... 여러분, 그, 유관순, 그, 누나, 여러분, 우리 국민의 영원한 누나. 여러분, 그죠? 인류 역사가 지속될 때까지는 영원한 누나죠, 누나. 여러분, 유관순 누나의 유일한 저 사진. 나머지 왜 이렇게 웃고 있는 사진은 애석하게도 포토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있는 저 사진을 누가 찍었어요? 그거 아무도 생각 안 하시대,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3월 10일 날, 3월 1일 날 만세 운동이 우와 하고 일어나서 그러면 3월 1일 날 딱 하고 전부 다 일본 경찰한테 무서워 갖고 이렇게 딱 내린 줄 알잖아. 아니에요. 3월 10일 날로 해서 연쇄적으로 파도타기 하듯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화학당의 여학생들이 전부 다 3월 10일 날, 3월 9일 날 모여 가지고 우리도 나가서 만세를 부릅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유관순 학생회장이. 만세를 부릅시다! 라고 했는데, 누가 말려요? 룰루 프라이라고 하는 이화여대 교장이, 이화학당의 교장선생, 미국 선교사, 이것도 스크랜턴 선교사가 모집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뭐라, 너희들은 여학생이야. 너희들의 뜻은 알겠지만은, 너희들이 저 잔혹한 일본 경찰들 앞에 간다면은 너희들은 여성으로서 씻을 수 없는 수모를 당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상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돼? 모두 다 울면서 교문 앞으로 집결합니다. 3월 10일 날 아침 11시에 여러분 집결하니까 어떻게 돼? 룰루 프라이 선교사가요. 그 앞에서 드러누워요. 좋다. 나를 밟고 지나가라. 아시겠어요? 나를 밟고 지나가라. 니들이 3.1운동에 참여할 것 같으면 밟고 지나가라. 3.1운동의 대의에 내가 그 반대하는 것도 아니요. 3.1운동에 나서자 하는 니들의 뜻을 폄하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 단 니들의 몸이 상할까 봐 그것이 걱정이다. 내가 보호해 줄 테니 나가지 말아라 했는데 이렇게 뭐 룰루플라이 선생이 뭐 교문 전체를 커버할 정도로 뭐 키가 한 3m 되는 거인족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비껴가지고 학생들이 예 울면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굳게 걸어 잠가 이게 철조망 이 철사끈으로 이렇게 묶었거든. 그러니까 그 어떻게 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담을 넘어갖고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래 룰루 프라이가 엉엉 울어요. 그거를 보고 아 이제 2승에서 마지막이구나. 다 죽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정말 조선의 개화를 위해서 내가 이 아이들을 키웠는데 그 아이들을 다 가르치고 키웠는데 오늘 다 죽겠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유관순이 1920년에 항거하다가 결국 죽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감옥에서 나올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느냐? 길바닥에 유관순 누나의 시신을 그냥 일본 놈들이 집어 던져버려요, 여러분들. 길바닥 한가운데. 만약에 오늘 하루 동안 이 시신을 수습해주는 놈이 있다면, 뭐, 동조자로 취급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이 있는데 모두 다 통곡을 하게 돼요. 수습할 수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되냐? 룰루프라이가 한 시간 만에 나섭니다. 이놈들, 나는 미국 사람이다. 나는 이 아이의 제자다. 내가 이 아이를 기독교에 입문하게 했으니 이 아이의 영혼을 내가 거두어 가겠다. 천국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나를 쏠 테면 쏴라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해주고 엉엉 울면서 유관순 누나를 이렇게 들어올려서 합니다. 그거를 보고 이제 인력거꾼 한 분이 그분의 성함은 나는 지금도 몰라요. 어떤 역사학자도 몰라요. 인력거꾼 한 분이 보다 못해서 에라이 뭐 인력거 하다가 굶어 죽으나 뭐 총에 맞아 죽으나 이러면서 뛰어옵니다. 뛰어와가지고 어떻게 돼? 시신을 수습하는데 아니 그 여자 선생이 그걸 시신을 들고 갈 수는 없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태워가지고 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화학당으로 돌아오니 거기가 바로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이화학당 터입니다. 여러분. 룰루프라이. 여러분, 진짜 저도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도대체 무엇이 진짜 스승이고 참교육인가? 여러분. 이런 점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돼? 감옥에 있을 때 룰루프라이가 부탁을 해갖고 이 스코필드 선교사가 여러분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어떻게 돼? 너가 이화학당 학생 잡아왔지? 공개해라. 그건 어떻게 됩니까? 일본 놈들은 공개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모르겠는데. 아이 뭐 사람이 한두 사람 잡혀왔어야지. 난 모르겠는데.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든 축소 보도를 하고 싶었겠죠. 그죠? 왜 여러분 촛불 시위 같은 것도 200만 명이 모였는데 경찰 추산은 1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 기억 안 나면 그거 어떻게 축소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런 사람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야? 우린 모르겠는데. 우리는 서류만 보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뭐야? 여러분 이 사진의 얼굴 보세요. 이게 두드려 맞아가지고 뚱뚱 부은 얼굴이잖아. 그 뚱뚱 부은 얼굴인데 어떻게 돼? 저거를 보여주기 싫었던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저렇게 두드려 패고 있고 뭐 열악하게 하고 있고 이거는 또 전 세계에 나가는 게 싫어. 근데 어떻게 돼? 캐나다 사람이 들어왔잖아. 스코필드스라는 사람이. 캐나다 사람이 들어와서 공개하래잖아. 누구 부탁으로? 룰루프라이의 부탁으로. 뭐라 그래서? 감옥에서 내 제자 유관순이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거라도 좀 알아달라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알려달라. 내가 유관순의 담임이라 그러면 내를 들여보내주겠는가. 아무 그게 없는 사람이 가야 되지. 그리고 어떻게 돼? 이때 스코필드 선교사 사진이 주특기였어요. 요새는 여러분 핸드폰 들고 뭐 옛날은 이런 비디오 카메라도 웬만한 사람들이 다 만져. 옛날에는 여러분 이 사진기라는 게 그거에 정말 특별하게 훈련을 한 몇 달 받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런 거. 어떻게 찍는지. 왜냐하면 옆에서 스트로보를 들고 있어야 되거든. 누가. 그러면 일단 자기 비서나 몸종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 찍을 수밖에 없잖아. 그럼 조금 고급이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돼? 스코필드 선교사가 들어가서 저 몽둥이에 두드려 맞고 울음에 지치고 굶주림에 지쳐갖고 소위 굶고 맞아서 얼굴이 벌겋게 뜬 유관순 열사를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어. 스코필드 선교사가. 그리고 일본 교도소장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 사진이 한 달 안으로 전 세계에 공개될 것이요. 일본 니네 놈들은 인류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 어린 여학생을 이렇게 간악하게 다루다니. 아시겠습니까? 이 사진이 제일 먼저 공개된 곳 어디? 대한매일신문사. 거기가 어디 있었어요? 중구 정동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어? 그레이스? 아, 저 무슨 말이에요? 베델. 여러분, 베델이라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어? 언더우드 선교사.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다 퍼지는 거죠. 스코필드 선교사. 그런 사람들 모두 다, 여러분, 퍼뜨리는. 이화학당의, 여러분, 1940년도 졸업식 모습. 여러분, 이거 일개 첫 번째 수업. 그다음에 40년도의 졸업생의 모습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돼? 이화여대 국제학부의 명칭, 이화여대 스크랜튼 칼리지입니다. 여러분. 배제학당과 아펜젤러를 여러분 지금 보시겠습니다. 배제학당. 1885년. 자, 이분 누굽니까? 여러분. 이분. 자, 카메라 조금 봐주십시오. 이분 누군가요? 이분. 이분 누군가요? 이분. 여기는 중구 정동의 끝, 왼쪽 끝에 있는 뭐야? 배제학당의 모습입니다. 배제, 뭐야? 북돋을 배. 인재제. 인재를 북돋는다. 이 말이죠. 인재를 키워낸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배제학당의 2대 학생회장, 배대학당은 학생도 그렇고 뭐야,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이므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다. 배제학당 제2대 학생회장이 이 사람입니다. 누구? 이승만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여기 이 사람 누구예요? 국어선생님. 국어선생님 누구? 배제학당의 조선어 한글 국어 선생님 누구? 주시경. 여러분. 야, 여러분 뭐 어떻습니까? 보시기만 해도 아주 그냥 떠르르하죠. 나중에 여기는 정동시대는 아니어서 여기에는 안 적은데 배제고보에 또 다른 스타가 있어요. 그 사람 누구야?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그 누구야? 김소월. 여러분. 진달래꽃. 배제 고등보통학교 출신입니다. 김소월. 그리고 여기 배제고보의 교장이었고 여러분 어때요? 배제고보의 영어선생님. 이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영어선생. 누구? 서재필. 요 세 명이 여러분 가장 유명합니다. 그리고 배제고보의 설립자가 여러분 여기서 누구예요? 아펜젤러. 여러분, 그죠? 아펜젤러. 그 유명한 아펜젤러입니다. 이 아펜젤러가 다 고용했습니다. 당시에 뭐야? 한글을 가르치면 안 돼! 조선은 한문 문화권이야 했는데 어떻게 돼요? 아펜젤러가 한글을 가르쳐 주십시오. 서재필은 갑신정변의 역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라고 했는데 아펜젤러가 어떻게 돼요? 당신이 최초의 미국 시민권자로서 학생들에게 국제 정치와 역사를 가르쳐 주시오. 그때 가르칠 때 뭐야? 영어로 가르쳐 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영어로. 그 다음에 어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시경 선생의 한글, 그리고 서재필 선생의 미국 중심의 정치학과 어떻게 돼? 영어를 배운 사람, 학생회장 누구? 승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배제학당이라는 건 아펜젤러 선교사기 때문에 여기 사진에는 안 나왔지만 선교사기 때문에 여기 전도부가 있었거든요. 전도부. 전도부가 있었거든요. 그 전도사가 누구예요? 몽양 여운형 선생입니다. 여러분. 예. 배제고보의 전도사. 우리 교육 목사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거기가 바로 뭐야? 몽양 여운형 선생이 되겠습니다.
우리 황 작가가 편집할 때는 여기 몽양 여운형 선생 사진도 하나 박아주세요. 예. 탁 여기다 하나 넣어주세요. 몽양 여운형 선생 인터넷에서 검색 하나 해가지고 넣어주세요. 예. 황 작가 또 독일에 있다가 당했죠. 예. 예. 제 이거 유튜브를 편집해 주시는 분이 지금 독일에 가서 구글로 이렇게 탁 파일을 이렇게 올려주면 드라이브에서 받아가지고 자기가 편집해갖고 다시 보내주고 막 그래가지고 막 편집비도 이렇게 카카오뱅크로 이렇게 보내주고 와 진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막 턱턱 올려가지고 막 전 세계 어디서든지 보고 막 대단합니다. 예. 자 일곱 번째 서재필과 독립협회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 스트리밍에 접속하면 전 세계 어디서든지 볼 수 있고. 그죠? 논리적으로는. 그리고 또 어떻게 돼? 그 편집 과정만 거친다 하면은 좀 시간이 흐른 뒤에는 언제든지 다시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유튜브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아, 저기가 대한민국 중구 정동의 국토발전 전시관의 강의실이로구나. 라는 거를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가 볼 수 있다. 이거죠. 이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는. 자, 서재필과 독립협회로 가기 전에 제가 잠깐 그 목이 좀 아파가지고요. 제가 잠깐 이렇게. 아, 이 실내가 다 좋은데 참 건조하네요. 예, 건조하네. 가습기를 조금 틀어놔야 될 필요가 좀 제가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재필과 독립협회. 여기가 독립협회의 회원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 보세요. 독립신문입니다. 이게 서재필이죠. 여기는 영어죠. 그 다음 여기는 독립신문이죠. 자, 이 모든 활동, 베제고보를 만든다. 아펜젤러가 베제고보를 만든다. 스크랜튼 여사가 보구여관을 만든다. 덕수궁의 중명전을 새로 짓는다. 각국 공사관이 캐나다 공사관, 미국 대사관저, 러시아 공사관, 영국 대사관, 프랑스 대사관,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 전부 뭘까요? 여러분, 돈입니다, 돈. 그 돈은 어디서 나와? JP 모건 체이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정동에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JP 모건이라는 것이 원래 JP 모건이요, 여러분, 옛날에요. 독일하고 프로이센하고 프랑스가 전쟁을 했어요. 나폴레옹 3세에 있었을 때. 비스마르크하고 나폴레옹 3세가 전쟁을 했거든요. 그 전쟁했는데 비스마르크의 프로이센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퐁스 도대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게 그때 이야기예요. 알자스 로렌을 이제 그 프랑스에서 프로이센으로 넘겨주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어 수업을 마지막으로 한다 이 말이야. 근데 원래 프로이센 땅인데 프랑스가 갖고 있었던 거여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 이제 숨어있는 1인지인데요.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그 유럽을 여행하고 있었는데 JP 모건이 모든 사람들이 프로이센에게 한다 그러고 프로이센에게 줄 설 때 미국의 은행가였던 JP 모건 존 피어폰트 모건은요. 특이하게도 프랑스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럽니까? 당신 미친 거 아니요? 이렇게 물으니 어때? 아, 내가 전쟁에서 졌다는 건 알겠네. 막 그런 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저 북유럽의 스웨덴으로부터 북아프리카 모로코까지 내가 여행을 했는데 이 농산물이 어디서 나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전부 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다 프랑스산이라고 얘기를 했다. 농업 생산력이 이렇게 뛰어난 나라인데 전쟁 한번 졌다고 망하겠는가. 반드시 프랑스가 다시 독일을 앞지를 날이 올 것이다. 예언이 적중했습니다. 피어폰트 모건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일본보다는 대한제국에 투자를 한 거예요. 대한제국에. 이 나라가 지금은 이렇지만 언젠가는 굉장히 잘 살게 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 피어폰트 모건처럼 모건의 예언대로 된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직도 선진국에 가려면 멀었다지만 죄송합니다만은 그거는 그분들의 주관적인 느낌이고 지금 전 세계적인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랭킹이 9위죠.
이건 정말 난 대단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안에 국토발전 전시관의 이 엄청난 시설만 봐도요. 딱 감이 와요. 여러분, 외국의 이런 우리 한류를 좋아하시는 많은 중진국의 이 팬들이 이걸 유튜브로 보시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저게 강의실이라고? 저게 정부 종합청사, 대통령 청사가 아니고 저게 강의실이라고? 와, 한국 진짜 잘 산다.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어때요? 이때만 해도 미국이 세계적인 선진국일 때인데 이런 게 전부 다 뭐야? JP 모건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자, 왜 투자했을까? 서재필 선생입니다. 이때가. 여기가 서재필 선생입니다. 이 사진 잘 봐주세요. 서재필 선생이에요. 이분이 누구일까요? 이분. 이분. 이분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 뮤리엘 뷰캐넌이라는 사람입니다. 뮤리엘 뷰캐넌. 자기의 아버지의 형이, 그러니까 자기 큰아버지가 뷰캐넌 대통령입니다. 미국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재필이 뭐예요? 미국 가서 대통령의 조카 사위가 됐던 거죠. 그리고 그 뷰캐넌이, 이 뮤리엘 뷰캐넌이 어떻게 돼요? 서재필을 따라서 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서재필을 친일파라고 얘기합니다. 친미 사대주의자다. 개뿔 같은 소리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구 정동의 역사를 보면 독립신문과 배제고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정동 제1교회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세 개 다 어떻게 돼? 하나는 영어 선생이었고, 또 정치학 선생이었고, 또 하나는 뭐야? 독립신문사의 사장이었고, 정동 제1교회의 수석 부목사였습니다. 이게 뭐야? 서재필, 미국명 필립 제이슨, 갑신정변에 우리나라의 변혁과 혁명을 꿈꾸었으나, 어떻게 돼? 실패하고 역적으로 몰려서 일본으로 도망갔지요. 일본으로 도망갔는데 일본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박영효와 함께 미국 하와이까지 갔으나 하와이에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생활이 3일 동안 지속되자 고종 황제의, 철종의 사위였던 왕족 출신의 부마 박영효는 내가 도저히 이렇게 고난스러운 생활을 못하겠다라고 해서 하와이에서 그냥 나는 차라리 일본에서 살란다 이래가 돌아가 버립니다. 서재필 혼자 남아가지고 서재필이 다시 배를 타고 어떻게 돼요? 샌프란시스코로 갑니다. 태평양을 횡단하는 거죠. 밀항자 신분으로. 돈이 없어서. 그렇게 가서 어떻게 돼요? 온갖 고생 끝에 필라델피아에 정착을 했으나 필라델피아에서 도저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그 필라델피아에서 어떻게 돼? 하수구 청소하는 일을 했어. 하수구가 이래 하면 낙엽도 쌓이고 이래 막히잖아. 그거 들어가서 청소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청소하는 거 하다가 어떻게 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장학재단을 모집하는데 거기에 아이고 이 내가 저라도 안 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미국에 무슨 고등학교를 넣어주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아니 세상에 내가 조선에서 과거 시험을 3등 했던 사람이 그 미국에 그 새파란 애들하고 내가 지금 고등학교 가 댕기게 됐나 이래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안 들어갈란다 안 들어갈란다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 싶어서 고등학교를 나오면 취직은 되겠지 이래서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했는데 어떻게 1년 만에 영어를 너무 잘하게 돼. 그래서 영어를 잘하게 돼가지고 2학년 여름방학 때 미국 그 고등학교에서 열었던 웅변 대회를 나갔어. 그 오라토리칼 스피치 대회. 이연사 뭐 이거 있잖아요. 그거를 나가가지고요. 서재필이요. 거기서 1등을 해요. 여러분 그 이해가 되십니까? 지도에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에서 와가지고 1년 반 만에 여러분 뭐야 그 영어 웅변 대회에서 1등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웅변 대회에서 1등하니까 그때 당시 필라델피아에 소문난 말괄량이가 하나 있었어. 갑질하는 여자. 완전히 그 외 재벌 2세 같은.
여러분, 뷰캐넌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미국 대통령 역사상 유일하게 결혼을 하지 않은 대통령이었어요. 영부인이 없어요. 그냥 독신주의자예요, 그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뭐냐? 유일하게 자기 남동생은 결혼을 했거든. 그 남동생의 딸이 유일한 무남동녀 외동딸이었다고. 그래서 얘가 막 어렸을 때부터 버릇이 없기가 막, 왜냐? 아니, 전부 다 내 저 큰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야 돼? 잘 보이려고 오는 놈들밖에 없는데 내가 왜 남들한테 공손해야 돼? 이런 거야. 공손하지 않고 이래가 있는데 이 서재필이 과외 선생으로 채택돼 갖고 들어갑니다. 혹자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무슨 뭐 뮤리엘이 무슨 깡패들한테 걸려갖고 있는데 서재필이 뭐 도와줘가지고 뭐 서재필하고 사귀게 됐다. 예, 그런 헛소리 좀 하지 마시고요. 예, 그건 역사적 사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재필이 뮤리엘과의 아주 러브스토리가 시작되지요. 뮤리엘은 정말 버릇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뭐냐면 숙제도 하나도 안 하고 수업도 하나도 안 하고, 어이, 동양놈! 니 뭐 마음대로 여기서 뭐 먹고 가. 너 밥 못 먹잖아. 나는 공부 안 해. 이러고 내가 왜 공부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뮤리엘, 네가 결혼을 해봤어? 뭐 심심하면 뭐 네가 야 동양에도 결혼을 하냐? 뭐 어쩌고 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서재필이 참고 참다가 뮤리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뮤리엘, 조선이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른다고 했나? 내를 보고 결혼을 해봤냐고 물었어? 나는 결혼을 한번 했었어. 나는 내가 있는 나라의 왕실을 뒤엎고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정치로 바꾸어 보려고 혁명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겼다. 그런데 그게 어째어째 하다 보니까 실패를 해버렸어. 그래서 살려고 나는 인천으로 도망갔는데 인천에 배에 타고 보니 아뿔싸 싶더라. 너무 정신없이 도망치느라 내 아내와 내 자식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내 혼자만 도망쳤다는 걸 알게 됐다고. 나중에 일본에서 또 미국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내 마누라와 내 자식이 그때 한 살이 채 되지 않은 남자애였는데 엄마 젖을 먹잖아. 근데 어떻게 돼요? 역적으로 몰리게 됐으니 살려달라고 친정아버지하고 친정엄마한테 뛰어가서 가마를 타고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 문을 열어달라 했으나 그 아버지가 역적놈의 자식한테 시집갔으면 역적이지. 한번 시집갔으면 그 집 귀신이다, 알겠나? 문 열어주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어떻게 돼? 저거 엄마가, 야, 니 마, 이렇게 사니 뭐 하겠노? 이러면서, 가마 타고 돌아가게 해주는데, 말 타고 뛰어왔잖아요? 가마 타고 돌아가게 해주는데, 그 안에다가, 비상이죠. 독약 그릇을 이렇게 넣어줘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먹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엉엉 울면서, 그 비상을 마시고, 어떻게 돼요? 그 자식을 가슴에 젖을 물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아내도 죽겠지만 그 자식도 죽죠.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일본의 부두에서 하와이로 도망가려고 정박하고 있는데, 대기하고 있는데 조선 공사라는 게 뛰어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줍니다. 네 마누라하고 네 자식이 그렇게 죽었다. 그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네가 사내라면은 저기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어버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든 내가 다시 조선에 돌아와서 혁명을 하겠다라고 해서 샌프란시스코를 건너왔다고. 뮤리엘, 나는 밥도 좋고 다 좋은데 나는 이 과외를 그만두겠다. 튜터링을 왜 하냐? 네 공부 잘하라고 하는 거지. 내가 그토록 혁명하고 싶었던 나라처럼 사는 미국에서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 그것도 미국에서 어떻게 돼? 보잘것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부모로 둔, 말 그대로 큰아버지로 둔, 사실상의 부모로 둔 퍼스트 키즈, 영예로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
나는 이제 과외를 그만두겠지만 너는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옵니다. 그 나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 뮤리엘이 뒤에서 끌어안습니다. 그렇게 슬픈 과거가 있는지 몰랐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끌어안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다시 한국에 돌아갔을 때 이 사람들이 결혼할 때 여러분 뭐냐? 주미공사가 누군지 아세요? 대한제국의 주미공사가 누구냐고. 이완용이었다고 여러분. 이완용.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완용이가 갑신정변 때 김옥균, 서광범, 홍영식, 박영효, 유길준, 서재필을 제껴버리고 이완용이가 해방령의 총수로 임명된다라는 소리를 듣고 김옥균이가 이럴 수는 없지 하고 한국을 엎어라 이래가지고 시작한 게 갑신정변인데 자기는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 마누라 자식 다 죽고 이래가 있는데 이완용이는 대사관에 공사로 와 있어. 이런 기막힌 현실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뮤리엘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돼요? 미국 시민권을 따자. 조선에 돌아갔을 때 미국 시민권이 있다 하면은 필립 제이슨 당신에게 어떻게 돼요? 고종 황제가 또다시 사형을 명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시민권을 얻으러 갔더니 공사관에 사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완용 마누라가 뮤리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네가 예전에는 대통령 조카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는 네가 그냥 단순한 역적놈의 마누라일 뿐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도 제치짜리. 아시겠습니까? 이완용 마누라 그 말하는 꼬라지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놓고 서재필 선생을 보고 친일파래. 예? 여기 보세요. 이 만민공동회를 조직했잖아요. 이거는 중구 정동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냐? 이분은 중구 정동에서 생활했고 이거는 뭐야? 종로 사가에 있는 포물전 앞입니다, 여러분. 종로 사가에 있는 포물전 앞에. 그래서 당시 경성 인구가 25만 명이었는데 모이는 인구가 정확하게 뭐냐? 18,000명. 따라서 1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여 뭐래? 만민공동회라고 불렀습니다. 이거를 서재필이 다 기획을 해냅니다. 자, 고종 황제와 니콜라이 2세. 여러분, 아관 파천을 지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천이라는 말은 제가 정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파천! 파천이라는 말은 당시에 일본 공사가 이토 히로부미에게 보낸 보고서에 적힌 말입니다. 아관으로 고종이라는 놈이 파천했다라고 쓴 거예요. 기무라라는 사람이. 파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도둑놈이 물건 갖고 튀었다라는 뜻입니다. 일본 글 사전에 보세요. 도둑놈이 물건을 가지고 튀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작정하고 도망가는 도둑놈을 우리가 어떻게 잡습니까? 이 말이에요. 경복궁에서 1894년에 경복궁이 범궐돼가지고 일본군의 소나기에 고종 황제가 들어왔잖아. 1895년에 어떻게 돼? 명성황후가 그 찔러 죽임을 당해가지고 사실상 뭐야 조선 황실을 다 휘어잡았다고 생각했는데 황태자인 순종하고 고종이 정치적으로 확 뒤엎어버린 게 아관파천이죠. 1896년 2월 11일부터 1897년 2월 20일 정확히 1년하고 9개월 사이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거를 기무라라는 내가 진짜 욕 나올 뻔했다. 그 일본 공사가 어떻게 돼? 파천이라고 적었다고. 여러분 왜 우리나라 황실의 정치적 결단을 일본 공사의 이토 히로부미에게 보내는 보고서 서한에 있는 용어대로 해야 됩니까? 일국의 왕이 여러분 보십시오.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다.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 아관 망명 때의
망명이라고 봐야죠. 여러분, 러시아 공사관이 여기 있는데 덕수궁에서 뭐야? 120m 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를 나와 가지고 여기 여기를 나와 가지고 요 뒷문으로 나와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고종의 길이죠. 여기 요렇게 가네. 요 길이 딱 120m예요. 120m를 갔다 아관 망명입니다. 망명.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는데 러시아 당시 황제였던 니콜라이 2세의 허락과 황제의 허락을 제가라고 하죠. 제가 없이 그냥 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니콜라이 2세에게 이미 비밀리에 다 접촉이 됐고 니콜라이 2세가 이미 뭐야 그렇게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 뭐냐 이거는 아관 파천 도둑놈이 물건 들고 튀는 게 아니고 뭐야 망명입니다. 망명. 아관 망명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여기가 옛날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경기여자고등학교가 있었던 곳입니다. 덕수궁 바로 뒷길입니다. 예. 덕수궁 뒷길, 러시아 공사관 바로 밑에, 예, 종로의 그 무슨 정복도서관인가요? 거기가 지금 경기고등학교터고 경기여자고등학교가 여기였어요. 예. 그래서 여기 경기여자고등학교, 전국에서 제일 좋은 명문 고등학교였죠. 예, 요렇게 옛날 공사관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황 작가 이거 한번, 예, 클로즈업 해주세요. 요 사진. 요것만 딱 클로즈업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여기. 문무백관들의 모습. 요 옆에, 요 고종 황제의 모습이죠. 그죠? 예. 정동제일교회. 또 나온다, 또 나온다, 또 나온다, 또 나온다. 예. 정동제일교회. 지금 이렇습니다. 옛날에 1920년대에 촬영한 모습이 요겁니다. 똑같은 각도죠? 똑같은 각도? 그죠? 예, 카메라가, 여기. 정동제일교회 처음 세웠던 아펜젤러 선교사, 1885년 4월. 예, 정동제일교회 부목사였던 누구? 필립 제이슨 서재필. 그 다음에 정동제일교회 아펜젤러가, 여러분, 아펜젤러가요, 그, 목포에서 열리는 성서 번역 대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백길로 인천 제물포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목포로 내려가던 도중 자기가 한국인 비서도 있고 이렇잖아. 그런데 어떻게 돼? 일본의 배, 한양을 향해서 올라오던 일본의 배하고 부딪혔어요. 짙은 안개 때문에. 어디에서? 중간 지역이었던 고군산 군도의 어청도 앞바다에서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어떻게 돼? 구명정으로 모든 사람이 뛰어가고 보니 아펜젤러가 보이지 않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침몰하는 그 배의 끄트머리에 서서 어떻게 돼? 한국인 비서가 물에 빠지자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모습을 구명정 쪽으로 간 사람들이 목격합니다. 그 뒤로 지금도 그 시신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국에 갖다 바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펜젤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 그러고 나서, 여러분, 1910년대, 20년대, 30년대에 어떻게 돼요? 담임 목사였던 사람, 누구? 손정도 목사님. 손정도 목사님. 손정도 목사가 여러분 키웠던 두 명의 제자와 한 명의 아들. 한 명의 아들이 누굽니까? 손원일 제독. 손원일 제독. 우리 황 작가 내가 여기 사진 보여줄게. 여기 사진 딱 이렇게 하나 해보세요. 예. 그, 손원일 제독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군 제독이 있습니다. 손정도 목사의 아들이죠. 자, 손정도 목사가 있었을 때 정동제일교회의 학생회장, 누구? 청년회장. 이 사람, 누굽니까? 이승만 초대 대통령. 정동교회. 여러분. 손정도 목사가 여러분,
정동제일교회에 있다가 중국 단동으로 가가지고 잠깐 그 한 3년 동안 학교도 하고 그러고 다시 랴오닝성으로 올라가서 또 한 3년 활동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중국 샹하이에 가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 독립운동도 하고. 여러분, 랴오닝성 3년, 그 다음에 중국 단동성 3년 있었을 때 손정도 목사가 됐고 집에서 이렇게 그 공부도 시키고 했던 그 어린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걔 이름이 뭔지 아세요? 김성주, 여러분. 그 김성주가 나중에 이름을 뭐로 바꿉니까? 김일성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 하나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뭐야, 김일성이도 원래 목사 되려고 공부했던 거야. 손정도 목사 밑에서. 아시겠습니까? 그래, 나중에 보면은 김일성이가 6.25 때 쳐들어왔을 때 손원일 제독이 우리나라 해군 장교로서, 해군 장군으로서 부산 앞바다에 1950년 6월 26일 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부산 앞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려고 했던 북한의 특전대를 우리나라 해군이 출동해가지고 백두산함이 그거를, 여러분 뭐 무슨 뭐요, 박격포를 쏘았던가 뭐 그래가지고 다 침몰시켜서 역 600여 명을 다 죽여버렸던. 왜 참 인연이 얄궂죠? 그게 손원일 제독이 지휘하던 함대거든요. 김일성이의 남침 전략이 완전히 붕괴됐던. 그거 만약 뚫렸으면은 뭐 부산부터 난리 났겠죠. 서울보다도. 그렇죠? 예. 자, 다음. 아유, 손정도 목사 무섭죠. 눈이 굉장히 무섭고 엄격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해군 제독이 안 됐겠나. 자, 이게 뭐야? 서울 외국인 학교 이 말이에요. 서울 외국인 학교. 이거는 말이죠. 국제학교 선생을 역임했던 저의 그게 아니라면은 다른 분들은 잡아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 외국인 대사관들이 얼마나 많아요. 외국인 대사관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어떻게 돼? 그 자녀분들은 어느 학교를 다녀야 돼요? 한국으로 발령받으면 자녀 데리고 오지 마? 그럼 부인도 안 데리고 와? 부인이 사는 곳이 있어야 되고 가정집을 꾸려야 되고 그리고 외국 회사의 주재원으로 오게 되면 그 주재원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같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생활비도 대줘야죠. 그죠? 그러려면 뭐냐? 학교가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국토발전 전시관 바로 나가면은 여러분 요 나가면은 바로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천주교 교육회관이죠. 거기가 어떻게 돼? 원래 서울 외국인 학교 자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나라 최초의 어떻게 돼? 외국인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이 인재들은 한국을 잊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 공부하는 모습들이고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벌써 이런 여러분 1923년부터 57년까지 그럼 지금은 어디에 있는데 여러분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습니다. SIS, SFS 서울 포린 스쿨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네. 그 서울 포린스쿨에 제가 잘 아는 이유는 제가 방콕 인터내셔널 스쿨 방콕에서 국제학교 선생을 할 때 그때 여러분 제인 런드라고 하는 우리 그 교장 선생님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IB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사실상의 교무 주임 선생님 같은 지금은 이제 이걸 부장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교무 부장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셨는데 그 교무 부장 선생님이 원래 SFS의 교무부장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를 굉장히 반갑게 여기셨습니다. 한국인 선생님, 한국어 선생님이라고 아주 반갑게 여기셨어요. 아, 내가 SFS에 있었다고 원래 이러면서 그러다가 태국 방콕으로 오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 이 여자는 누구인가? 이분. 자, 카메라 이쪽으로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이분이 누구인가? 이분, 여러분, 이분이 바로 뭐냐. 와그너 언더우드. 와그너 언더우드.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연희 전문 학교를 세웠던 언더우드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죠. 그죠? 아까 정동교회하고 배제학당은, 뭐야, 아펜젤러.
유관순 열사를 사진 찍었던 사람은 스코필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저거 유관순 열사의 그 사체를 수습했던 사람은 누구? 룰루 프라이. 이화여자 대학교하고 보구여관을 세웠던 사람은 누구? 메리 스크랜턴. 자, 이러면 이름 외우기 힘드시죠? 자, 언더우드는 이름 외우기 힘든 거의 끝판왕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여러분 뭐야?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 언더우드 선교사의 여러분 뭐야? 우리가 연희 전문학교 세웠잖아. 언더우드 선교사의 아들이 있어요.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 주니어.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머리에 쥐 내리기 시작합니다.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 주니어의 부인은 어디? 와그너 언더우드입니다. 아시겠죠? 와그너 언더우드. 저 벌써 뒤에 주무관님이 어우 힘들어라고 얘기하고, 뭔 이름이 다 그 모양이야. 그래서 이 며느리가 언더우드 선교사의 며느리가 SFS 서울 외국인 학교를 세운 1호 교사이자 어디에 돼요? 교장 선생님입니다. 바로 정동의 인물입니다. 참 모든 이 11가지 주제가 자, 다음 거 한번 넘겨 주시겠습니까? 이 모든 11가지 주제가 자, 우리 하늘 PD님 다음 거 한번 넘겨 주시겠습니까? 예. 그죠? 마지막이죠. 이게 뭘까요? 자, 우리가 11개의 모든 주제 전부 다가 그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2시간씩 강의해도 각자 해도 모자랄 정도의 위대한 인물들이에요. 그 인물들이 여러분 만들었던 시설이 지금도 여기에 있습니다. 중구 정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정동에 2017년도에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거기에 제가 이렇게 원래는 여러분 사람들을 다 모으고 해야죠. 다 모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참 원망스럽긴 하고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소중하고 영광스럽습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국토발전전시관 채널에서 여러분 채널에서 이거를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 강의는 그대로 백이성 강사 채널에서도 지금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생각입니다. 백이성 강사 채널에 공개할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를 초빙해 주신 분들께 관계자 모든 분들께 제가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중구 정동이 이런 엄청난 그런 역사 유적을 갖고 있다. 문화재 건물을 갖고 있다. 길거리에 이 고종 황제가 지나다니던 길이고 그리고 어떻게 돼? 서재필하고 서재필의 부인 뮤리엘 그 뷰캐넌이 지나다니던 길이다라고 하는 거 절대로 여러분 그 잊지 마시고 많이 기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정말 즐겁게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자, 백이성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